진짜 2위. 일단 제 노래가 한 히트곡이 한 10개 정도가 그냥 그대로 다 히트가 됐어요, 중국에서.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중국이나 중화권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하면서 일단 노래를 굉장히 많이 친숙하게 알고 있고요. 얼마 전에 네몽고라는 평야에서 공연을 하는데요. 일단 대륙의 끝이 안 보였어요. 6만명 이상? 살아나요? 네. TV에서 봤던 4대 천왕 분들도 다시 뵙고, 보통 무대에서 할 때는 굉장히 스모키 메이크업도 진하게 하고 굉장히 강하거든요. 세죠, 예. 이렇게 댄서들이랑 이렇게 지나다니면 제 노래가 나오고 있어도 저를 몰라보세요, 다들. 네, 예를 들자면 뭐 발 마사지 같은 거를 받으러 갈 때 마침 이렇게 딱 제가 예전에 했던 무대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발 마사지 하시는 분들이 물어봐요. 너네 한국에서 왔지? 너네 이정현 알아? 이러면서 물어봐요. 이정현한테? 이정현 발 마사지 하면서. 아이고. 활동하신 노래 중에 그럼 가장 인기가 많았던 노래는 어떤 노래? 여전히. 와. 예, 와를 와. 너무나 좋아하세요. 네, 이렇게 뭐 5년 전에 북쪽에서 유행했던 노래들이 천천히 내려와가지고요. 남쪽에서 뭐. 한 5년 후에 와가 다시 유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와. 계속 유지가 돼요. 땅이 워낙 넓으니까. 워낙 넓으니까. 네. 그래서 아티스트한테 너무나 좋은 무대인 것 같고요. 노래 말고 또 연기 활동도 계속 하시는군요. 예. 그 얼마 전에 공자라는 드라마에서 공자. 네. 공자의 첫사랑이었던 위나라 황후 역할로도 나왔었고요. 또 그 전에 그냥 일반 러브 스토리 드라마도 나왔고 연기자로도 활동 꾸준히 하고 있어요. 잠깐 우리 이정현 씨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뭐 CF나 이런 영상들을 지금 잠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죠. 뭐야? 아이고. 이거 휴대폰 한 거예요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중국 CF에서 어디? 멋있네요. 여보세요? 한국말로. 저희 그 강심장도 중국에 많이 방송이 돼요, 그렇죠? 중국에서 인기 정말 많아요. 신동엽 씨, 네. 강심 많이 방송된대요. 아, 그래요? 중국말로 좀 인사 좀 하세요. 네. 우리 이동우 씨랑 같이 중국말로 중국 팬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. 안녕하시랍니까? 아니, 근데 한편으로는 네. 한국 팬들, 한국 활동을 많이 안 하면 한국 팬들이 좀 이렇게 줄어드는 그치. 경우가 있거든요. 네, 네. 저도 너무나 마음 아파요. 제 팬클럽 회장이 그 소녀시대 팬클럽 회장으로 갔거든요. 아이고. 잠깐만. 너무 속상했었는데. 며칠 전에 제작 발표회 때 그 친구가 다시 나타났더라고요. 아이고, 됐어, 됐어. 항상 구박받고요, 팬들한테. 이제 내년부터는 국내 활동도 많이 하려고. 아, 기다렸네. 말씀하신 건 이정현 씨 팬 한 분이 도착을 했대요. 그래요? 아, 그 회장님? 네, 그 회장님일 회장님? 수도 있어요. 회장님! 예. 역시나 오랜만에 나왔는데 또 분장입니다. 아, 누구십니까? 누구세요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이정현 팬클럽 회장 뚱정현이에요. 일단 오시죠. 잘 오셨어요. 왜 이렇게 부은 거예요, 찐 거예요? 왜 이렇게 쪘어요? 저거 말 쪘어. 정확하게 16kg 쪘어요.
정확한 날짜 계산해보니까 한 달 반 걸리더라고요. 네. 아니 왜요? 무슨 뭐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? 신경에 변화가 있었어. 일부러 찍은 거예요? 아니 행복해서 찐 거예요. 아 행복해서. 예, 스트레스 받으면 빠지죠. 예예예. 이투 군대 간다니까. 예, 아우 행복해요.